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벌써 2018년도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올 한해도 정말 정신없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떠나보내고 있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콘텐츠를 뭘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올해 초에 문학동네 북클럽에 가입을 해서 받은 그 선물을 언박싱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문학동네 북클럽에서 송년키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송년키트 같이 뜯어보려고요. 나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선물도 같이 뜯고 구독자분이 주신 이 귀여운 크리스마스 머그컵에 커피를 담아서 마시면서 같이 한번 선물도 뜯어보고 이야기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직접 구워서 주신 치즈케이크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거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했던 라이브 때도 이 머리띠를 썼었는데 참 잘 울거먹고 있죠? 이거 불도 들어와요. 짠! 정신 사나우니까 이건 끄고 하겠습니다. 일단 한 입 먹고 분석해봅시다. 꼬공! 뭔가 크리스마스 연말 막 선물 이런 느낌으로 택배가 왔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이거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오, 뭔가 또 한번 쌓여있는데? 어? 뭔가 에코백에 또 담겨있어요. 첫 번째 선물인 것 같죠? 반대쪽 이렇게. 오, 자, 에코백 위에 이렇게 똑딱이도 달려있고요. 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엽서! 엽서가 들어있어요. 엽서 되게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북클럽 문학동네 뭉클입니다. 2018년 북클럽 문학동네와 첫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마음과 앞으로 쭉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담아 송년키트를 꾸려보았습니다. 프린팅 레이블 아티스트 프루프와 디자인한 에코백과 에필로그 북, 그리고 아쉽게도 당선작이 없는 문학동네 소설상을 대신해 보내드리는 톰소여의 모험 특별 에디션까지. 올해 저희와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신 북클러버와 앞으로도 두근거리는 순간을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라보았습니다. 매월 생일 시가 있어 더욱 아름다운 문학동네 시인선 2019년 달력도 함께 보내드려요. 내년에도 멋진 순간을 함께 기록해보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뭉클 드림. 네, 이 에코백이랑 에필로그 북도 들어있는 것 같고 통소여의 모험 특별 에디션이랑 문학동네 시인선 달력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꺼내보죠. 이게 아마도 에필로그 북. 여기랑 같은 아까 프루프라는 곳에서 디자인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실제본이에요. 옆에가 2018 에필로그 북 이렇게 써있습니다. 안에는 북클럽 문학동네 1년의 기록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처음에 웰컴박스 받았던 거 제가 언박싱했던 그 웰컴박스가 나와있고 4월의 책, 저도 이 책 있어요. 4월의 아지트, 서점 리스본.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가질 못했는데 리스본에 대한 소개와 인터뷰도 있어요. 4월에 그 서점 리스본에서 김봉곤 편집자와 함께한 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도 계속 월마다 해당되는 장소랑 인터뷰, 뭐 북토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리미엄 강연 내용도 들어있고 북클럽 문학동네 리뷰 대회에서 당선된 회원들의 어떤 책 리뷰 글들도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북클럽 문학동네와 함께한 분들 해서 이 담당자분들의 소감 같은 것이 써 있습니다. 올해가 처음 이 북클럽을 하신 거여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걸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를 받는 사람에게도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되게 약간 문집 같은 느낌?
엄청나게 고급진 퀄리티의 문집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요 에필로그 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톰 소여의 모험 스페셜 에디션이 있겠죠? 요렇게 생긴 뒤에는 네, 톰 소여의 모험 스페셜 에디션이 왔습니다. 박민규 작가의 추천사가 써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달력이겠죠. 달력 이렇게 1월부터 아 여기는 시가 써있어요. 각 월마다 이렇게 시가 하나씩 써있고 12월은 박준 시인이네요. 12월까지 끝나고 나면 이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뜹니다. 요거를 아 밑에 이렇게 고무줄로 세워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쓰라는 거겠죠. 달력도 엄청 문학적이네요. 그쵸? 예쁜 달력도 왔습니다. 요렇게 요 달력이랑 톰 소여의 모험 특별판 그리고 에필로그 북이랑 요 에코백까지 요렇게 송년 키트가 도착을 했고요. 올 초에 가입을 하고 나서 사실 그 문학동네에서 여는 여러 가지 프리미엄 강연이나 아니면 북토크 같은 곳에 많이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받았던 그 카페에서 쓸 수 있는 토큰 있잖아요. 그것도 못 쓰고 제가 너무 바쁜 한 해를 보내느라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뭔가 마무리되는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그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의 그 멜랑콜리한 느낌? 그러면서도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뭔가 색다르면서도 조금 예쁘면서도 슬프면서도 되게 우울하면서도 기쁜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가 갈수록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연말 같은 것에 감흥이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해 바뀌는 거에 별 느낌이 없어지는? 의식적으로 뭔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케이크를 그냥 통에 든 채로 퍼먹지 않고 나를 위한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리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물을 페트병이 아니라 물병에 담아놓고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차려주는 약간의 의식 같은 것들을 그냥 별거 아니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놓아버리는 순간부터 되게 나를 챙기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로부터 유리된 약간의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말은 그런 걸 하기가 참 좋은 시즌이죠. 구독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 한 해도 즐겁고 충만하고 기쁜 일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이러면 강조의 의미가 살지 않을까? 네, 모두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겨울서점의 미래에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년 초에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고 계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또 오세요.